자, 오늘 임진왜란 얘기할 차례인데요. 일단 임진왜란의 배경과 배경을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전쟁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한국사에 등장하게 되면 시험 문제에 등장하는 패턴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쟁의 배경. 그리고 두 번째, 전쟁의 영향. 그리고 이제 간혹 가다가 전쟁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전쟁의 이제 진행 단계 같은 경우들 이야기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임진왜란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배경에다가 그 다음에 영향 두 가지가 일단 가장 테마가 되겠고, 사실 배경이 그 영향이 이제 주요 테마가 됩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이제 진행 과정들이 임진왜란 자체가 좀 길다 보니까 시험 문제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중심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전쟁의 진행 과정 이야기하게 되는 게 두 가지가 두 개의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임진왜란이고 하나는 나중에 나올 6.25 되겠습니다. 그거 외에는 이제 변쟁의 진행 과정 같은 경우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이제 뭐 거란의 침입이라든지 아니면 몽골과의 전쟁에서 진행 경과, 진행 과정들은 거의 들으신 기억이 없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전쟁의 영향이라든지 배경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너 안 춥니? 자, 전쟁의 배경 보시겠습니다. 일단 일본이란 나라를 좀 봐야겠어요. 전쟁의 상대 국가죠. 일본이 전 세계에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요. 걔네들 천황제예요. 자, 일본 천황은 제일 처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대가 거의 끊긴 적이 없습니다. 거의 한 1600년 이상 되는 세월 동안 대가 끊긴 적이 없는데요. 이게 얘네들 자랑이기도 해요. 근데 대가 끊기지 않았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란 얘기입니다. 얘네들이 대대로 천황들이 엄청 세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거나, 아니면 반대로 천황이란 자리가 별 매력이 없는 자리라서 아무도 천황 자리에 관심이 없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쪽일 것 같아요? 후자겠죠. 그래서 일본은 이제 대략 한 중세시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얘들은 막부라는 체제로 넘어갑니다. 막부는 이제 뭐 군사 지휘 막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우두머리인 쇼군, 일본식 표현이고 우리나라식 표현으로는 이제 장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막부를 중심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일본의 시대를 나눌 때는 우리나라처럼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니라 막부시대를 기준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가마쿠라 막부라든지 이제 무로마치 막부라든지 에도 막부까지 세 개 정도의 막부가 이제 유명하게 이야기가 될 겁니다. 한국사 시간에 이야기되는 거는 에도 막부 정도 이야기가 될 텐데요. 자, 그리고 일본의 지배체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천황이 정치를 합니다마는 권력이 사실상 날아가요. 그래서 실제로 권력을 차지하고서 다스리는 거는 쇼군이고, 쇼군들이 이제 자손 대대로 쇼군 자리를 물려주게 되면서 막부를 중심으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또 어떻게 돼 있냐? 쇼군들 밑에는 이제 다이묘라고 불린 애들이 각 지역을 지배합니다. 다이묘는 요즘 말로 바꾸면은, 여러분들 쉬운 말로 바꾸면은 대영주예요. 영주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세계사에서 많이 들어보셨죠? 일정 지역의 영지, 땅을 가지고서 그 지역에 지배한 사람을 우리가 영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다이묘들 밑에 또 다른 이제 작은 영주들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뻗어나가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본의 지배 체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체제를 갖다 우리가 봉건제도라고 부르는데, 이 봉건 제도의 핵심은 계약 관계에 있습니다.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제일 아래 영주가 이제 자기 지역을 나름대로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옆 동네는 어떻게 막아볼 만한데 그 옆에 훨씬 더 커다란 애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쳐들어오면 망하겠지. 그래서 저희 혼자는 지킬 수 없으니까 저희 좀 보호해 주세요. 대신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계약을 맺습니다. 보호해 주는 대가로서 충성을 바치는 형태의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계약 관계의 특징은 뭐냐? 계약이 깨지면은 배신합니다. 우리가 일본 여러 가지 매체들에서 주요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와 충성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스토리로 진행이 되죠. 자기가 모시던 주군이 죽었습니다. 주군이 죽었으면은 이 주군이 죽었다. 주군의 복수를 해야 돼. 그러면서 산속 어딘가로 들어갑니다. 산속 들어서 막 열심히 무술 수련하고 막 닌자 수련하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제 때가 됐다 그러고 하산하죠. 그리고 주군의 원수를 찾아갑니다. 몰래 잠입해 들어가니 주군의 원수 그러니 푹 찔러 죽인 다음에 그래 다 이루었다 그러면서 할복자살하면서 끝납니다. 이런 식의 스토리들이 가끔 등장하는데, 일본 애들이 물론 충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긴 합니다만은 그런 충성 관계는 이런 식의 계약 관계에선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영주가 대영주한테 그렇게 충성 바치지 않습니다. 대영주 죽었다? 배신해요. 옆에 영주한테 붙습니다.
이런 식의 계약 관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다. 대영주가 옆 동네 전쟁하러 간대요. 당연히 아래에도끼 따라가야겠죠. 따라가는데 전쟁 끝난 다음에 우리가 이겼다라고 한다면은, 야, 나 전쟁에 군사도 보냈고 내가 직접 참여했으니까 그 대가 내놔. 전리품이라든지 영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나눠줘야 됩니다. 안 나눠주면은 전쟁 나요. 배신합니다. 이런 식의 계약 관계라는 게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기도 해요. 그래서 쇼군직이 이제 대대로 쭉 넘어가다가 굉장히 혼란스러워지는 시대가 옵니다. 쇼군이 이제 권위를 잃게 되면서 너도 나도 각 지역의 대영주들이 쇼군이 되겠다고 싸우는 시대. 지난 시기에 왜구 얘기하면서 잠깐 등장했었죠. 일본 기준으로 이제 전국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일본의 영웅들이 많이 등장하는 시기이기도 한데, 이 전국시대가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도였다. 외국의 활동 시기하고 겹치죠. 전국시대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방 통제가 안 되면서 지방 해적이 날뛰었다. 우리들이 걔네들을 외구라고 부르는 거였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예, 고려 말에서 조선 전기까지 되겠습니다. 임진왜란 직전까지예요. 자, 그래서 일본의 지배체진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영주들의 권위라든지 쇼군의 권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얘네들이 아래애들한테 충성을 바치게 만드는 건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을까? 힘이에요. 힘 없어 보이면 밀려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방 영주들이라든지 쇼군들의 특징, 자기 본성에 누가 쳐들어왔다. 죽을 때까지 싸웁니다. 도망 절대 안 가요. 못 갑니다. 도망간다는 건 뭘 의미할까? 우리 세력 약해졌어요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고 자기 밑에 있었던 영주들이 다 배신해버립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자기 본성에서 전사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의 특징을 가진 일본인데요. 이게 일단은 임진왜란의 배경의 배경 정도 되겠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좀 알고 넘어가셔야지 임진왜란에 대한 배경 설명이 되기 때문에 일본이라는 나라의 특성을 잠깐 소개를 해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 얘기의 배경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전국시대가 끝납니다. 일본의 나름대로 세 사람의 영웅이 전국시대를 마무리 지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주자, 오다 노부나가라는 아저씨가 있어요. 이 아저씨의 가장 큰 장점은 힘입니다. 굉장히 남성적인 강력한 실행력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시대의 서양 상인들 오락가락하는 애들한테서 총 사다가 조총이라고 부르죠. 새 잡는 총입니다. 조총을 도입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뛰어난 전술을 개발해가지고 일본의 전국을 거의 다 통일합니다. 근데 워낙 힘으로만 밀어붙이다 보니까 일부 반발들이 있었고 결국 배신한 부하의 함정에 빠져서 어떻게 보면 쓸쓸한 최후를 맞는 것이 오다 노부나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통일을 완성한 건 누구냐? 지금 소개하게 될 세 사람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이름을 많이 들어본 사람일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겠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되겠죠? 이 사람은 뭘로 유명하게? 키 작은 걸로 유명합니다. 키가 한 150 정도밖에 안 됐었대요. 일본 애들이 전체적으로 키가 작기도 하지만 굉장히 키가 작았던 사람이고, 그리고 지혜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생선장수 아들로 시작을 했었는데 머리가 정말 좋다 보니까, 꾀를 잘 쓰다 보니까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오다 노부나가의 충신이었다가 오다 노부나가를 계승해서 전국 통일을 완성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등장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아저씨까지 일본 통일의 3대장이에요. 왜 이렇게까지 나오느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 전국을 통일하고 혼란을 수습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자기 자손 대대로 권력을 물려주지 못하고 자기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자기 아들 어린 나이에 올라요. 그래서 야, 내 아들 잘 부탁한다라고 이 사람한테 맡겼는데 이 사람이 오히려 배신하면서 일본의 권력을 차지해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막부 3개 중에서 최종적으로 있었던 에도 막부, 일본 망이 그 최근까지 왔었던 그 일본의 에도 막부 마지막 막부입니다. 여기에 이제 주인공이 됐던 건 도쿠가와 이에야스였고, 그리고 이 사람은 자손 대대로 이 쇼군직을 물려주게 되면서 일본을 대략한 임진왜란 이후에 한 300년 이상 통치했던 가문의 주인공이 바로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됩니다. 이 사람의 특징은 인내심이래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되게 굴욕적인 일도 많이 당했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모시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치욕적인 것들을 참고 기다린 결과 시간이 왔다라고 판단을 했고, 그 시간을 잘 타고 넘어간 결과 자기가 일본 전체의 권력을 차지할 수 있었던 사람이 도쿠가와 이에야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비유하는 얘기가 하나 있어요. 자, 이쁜 새가 한 마리 있다.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는 새가 한 마리 있대요. 그림 잘 그리지 이제. 자, 이런 새가 한 마리 있다. 이 새의 아름다운 노래소리를 듣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은 각각 어떤 방법을 택할 것인가? 오다 노부나가는 힘으로써 두들겨 팬다든지 협박을 해서 어떻게든 새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도요토미 대신 어떻게 할 것 같아? 머리를 쓴다. 뭐 먹이를 준다든지 잘 꼬신다든지 이런 식으로 노래를 부르게 만든대요. 그리고 하이라이트 도쿠가와이였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울 때까지 기다립니다. 결국 울겠지라는 식으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힘과 지혜와 인내심 중에서 인내심을 특히 강조를 한대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일화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랬다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을 이제 통일한 것은 일단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데요. 자, 문제가 생깁니다. 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제일 위에 자리에서 여러 다이묘들을 이끌고서 일본 전국을 통일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일본은 섬나라라는 거예요. 섬나라다 보니까 확장할 수 있는 영토의 한계가 있었고 다 차지하고 통일을 이뤘을 때 그 밑에 전쟁에 참여했었던 대영주들한테 나눠줄 무언가가 굉장히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리품이라든지 땅을 충분히 받지 못한 대영주들은 이 다이묘들은 두 가지를 가지게 되겠네요. 첫 번째, 불만이 많습니다. 제대로 이제 자기들이 전쟁에 참여한 대가를 받지 못한 데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그리고 불만만 많으면 괜찮은데 더 큰 문제는 얘네들이 군대까지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전쟁 동안에 훈련된 그리고 수많은 실전 경험을 가진 그 군대들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랫사람이 불만을 있는데 군대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자, 요약하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국을 통일한 이후에 휘하 다이묘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자, 저쪽에 봐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 전쟁하자. 이러면서 일으킨 전쟁이 우리가 알고 있는 임진왜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임진왜란의 원인은 일본 내부의 문제를 일본이 전쟁으로 해결하려 했다라고 요약하시면 되겠고요. 조선의 문제는 뭐였을까? 조선은 뭘 잘못했지? 그냥 약한 게 문제죠. 국방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들, 얕보인 것이 조선 입장에선 가장 큰 문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임진왜란입니다. 1592년의 일이네요. 여러분들한테 수업 시간에 연도 써준 적 거의 없습니다. 뭐 몇 세기 하면서 쓴 적은 있지만은 연도 쓰는 게 처음인데요. 조선 시대 들어오면 연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세 개 정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임진왜란 1592년. 임진왜란 계기로 해서 조선 전기 후기로 구분하기도 하기 때문에 언제쯤인지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200을 빼면 좋은 숫자가 나옵니다. 1392 이거 무한회계. 뭔가 큰 일이 있었겠지? 조선 건국입니다. 조선 건국한 지 정확히 200년 만에 맞은 위기가 임진왜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사이에 좀 더 알고 싶다면 한글 창제 정도? 한글 창제 1446년입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대략 한 1400년대 중반에 있었던 분이구나 라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1392년부터 200년이 흐른 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본격적이 시작되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임진왜란의 배경에 대한 정리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책에서 보고 오시겠습니다. 책에서 봅시다. 왜란의 배경,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전국시대의 혼란을 수습하고 일본을 통일합니다. 그리고 지방 영주와 신흥 세력들의 불만을 잠재우고자 대륙 침략을 도모합니다. 사실 중국 가자고 그랬어요. 한편 조선에서는 여진이 국경을 침범하고 삼포회란과 을묘해변 등 외인의 소란이 1500년대 초반부터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에 조선은 비변사라는 곳을 설치하면서 여러 가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합니다만 별 성과는 없었대요. 그리고 비변사는 굉장히 중요한 기구가 됩니다. 조선 후기 정치의 핵심적인 기구인데 여기는 일단 이름만 소개가 돼 있고요. 간략하게 소개하자면은 고려시대 도병마사와 비슷한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났을 때 모여서 회의하는 곳, 비변사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일본은 대륙 침략을 결정하고 명을 공격하기 위한 길을 빌린다. 라는 구실로 조선을 침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임진왜란입니다. 물론 이제 그 전에 조선한테 얘기는 했대요. 야, 우리 명나라 공격해 들어갈 거야. 길 좀 빌려줘. 정면가도라고 표현합니다. 명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 길을 빌려달라라는 얘기인데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조선은 어떻게 대항했을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조선의 외교 배우셨죠. 조선 입장에서 명나라는 뭐? 우리가 섬겨야 될 넘버원. 그리고 일본은 어떤 놈? 넘버3. 감히 넘버3가 넘버1한테 계기 때인데 넘버2한테 길 빌려달래요.
그러면은 이 미친놈아 꺼져라고 얘기한 게 정상이겠죠. 그래서 꺼지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조선은 거기에,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거기에 대해서 그럼 니네부터 부셔버린다라고 협박을 합니다. 그래서 조선에서는 일본의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명의 사신을 보냅니다. 아, 이때 조선은 동인과 서인으로 나뉘어져서 분당 정치하고 있던 상황인데요. 각각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보냈대요. 이 사람들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관상을 보고 옵니다. 관상을 보고서 얘가 과연 조선을 침략할지 안 할지 잘 보고 왔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굉장히 키가 작았죠. 그래서 체구가 작고 눈빛이 날카로운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와서 뭐라고 했느냐. 서인은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보니까 체구가 작고 눈이 날카롭게 빛나는 것이 마치 한 마리의 매를 보는 것 같았다. 매를 보는 것 같았다. 그래서 매니까 분명히 우리를 침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 쳐들어올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반면에 동인 같은 경우에는 아니다. 눈이 날카롭게 빛나고 체구가 작은 것이 마치 한 마리의 쥐새끼를 보는 것 같았다. 어떻게 쥐새끼 주제에 우리나라까지 올 것이냐. 못 들어올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직전에 권력을 잡고 있었던 건 안타깝게도 동인이었고요. 물론 그래서 제대로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얘기까지 전해지네요.